으스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무서운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도로. 늦은 밤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 놀라운 속도로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갑니다. 인간과 비슷한 이 형체를 보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라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이만한 속도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은 어떤 것에 정신이 팔린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물질들이 사람의 신체적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되었건 늦은 밤 도로에서 이것을 마주한 운전자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오두막. 유튜버 알리시아 더 익스플로러는 숲속 오두막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에는 그녀 외에 누군가가 더 있었습니다. This place is so cool, isn't it? What the? Somebody in there with you?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몸을 구부린 채 그녀 뒤에서 지나갑니다.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헛간. 유튜버 리비아탄이라는 이름의 유튜버는 무서운 소리가 난다는 숲속에 존재하는 오래된 헛간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헛간에서는 역시나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원인 불명의 정체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곳에서 달아납니다. 그 이후 그들은 숲속 헛간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 숲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결코 잊지 못할 이상한 생물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난번 헛간에서 마주쳤던 그 생물일까요? 그는 상당한 거리에 있지만 그들은 재빠르게 그것을 피해 달아납니다. 숲에서 발견되는 이 이상한 원인 불명의 생명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유령.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부는 베이비 카메라에 찍힌 유령이 어린 딸을 핥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집은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있고 이 집에 있는 어떤 존재가 어린 딸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 카메라에는 아기의 침대 앞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찍혔습니다. 부부는 그것이 유령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이 집의 역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ike that what if factor. Like is this what I just saw? I freaked out. I stopped what I was doing and I ran upstairs and I grabbed my daughter. 헤더는 유령이 딸 릴리를 핥히고 그녀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That it could do something else. 조시의 아버지 짐은 그것이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 집에는 비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Committed suicide, apparently, by jumping out this window. 부부는 이 유령이 왜 그들을 목표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You know, so it's freaky. 공동묘지. 한밤중에 묘지 근처에서 아주 열심히 흙을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인도의 한 지역 공원에 경비원이 포착한 영상입니다. 그는 직접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긴 머리를 한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짐승처럼 정신없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남성은 한밤중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특이한 빛.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발생한 이 특이한 빛의 광선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을 본 시청자들은 나사의 우주 탐사선 근처에서 발견된 이상한 빛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외계인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날씨 현상으로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hí está el sol nomás en esa rueda. Voz increíble, pero sigue atrapando bien. Subso. 이것은 인도의 어딘가에서 찍힌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한 농부의 휴대폰 카메라에 불가사의한 생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농부는 숲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를 듣고 숲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정작 숲에선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불가사의한 생물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이것은 나무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가 핸드폰 카메라로 그것을 먼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한데요. 영상의 49초 부근에 그것의 입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